정말 비교할 거리도 아니지만 저도 역시 남다른 인생 캐릭터가 있다고 고백한 육성재 씨. 그 익룡 영상이 있어요. 아. 이제 이 장면을 빼놓고는 육성재 씨를 말할 수 없다는데요. 언제까지 이렇게 어리만 부리면서 살 거야. 잘 생각해보세요. 심각한 장면인데? 뭘 듣고 자라야 아들이 이따위로 크는지.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그가 선택한 건 분노의 전동힐. 요즘 친구들은 탈선도 남다른가 싶었는데 몰랐던 사실이 있었더라고요. 정말 도로에서 이러면서 이제 응어를 하는 거였는데. 그 PPL 아니었어? 그러면? PPL이었죠. 간접 광고로 뜻밖의 레전드 짤이 만들어진 건데요. 전동휠을 보여줘야 됐었어요. 간접 광고가 불가능할 것 같은 사극에서도 피해갈 수 없었던 장면이 있습니다. 우선 피부를 맑게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. 고려시대에 등장한 마스크팩. 팩이 있나 그 당시에? 이 시대에도 1일 1팩은 진리였을까요? 정말 안색이 밝아지셨는데요? 황자님도 탱탱할까 접니다. 하지만 사극에서 이것만큼 강렬했던 장면은 없습니다. 모두 백제 궁녀들 같습니다. 아쉽게도 CG 기술이 미처 다담지 못한 백제 역사의 한 장면. 이걸 이제 CG로 하니까는 무려 3천 명의 궁녀가 같은 자세로 떨어지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졌는데요. 단 4초뿐이었음에도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렬한 한 컷이 되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황당무계함이 총망라됐던 이 드라마. 오, 꿀령이에요. 특히 귀신에 빙의된 장면들이 화제였는데요. 오라. 왜요, 회장님? 어머? 가나밀씨. 이게 뭐죠? 감덩어리가 이만한 게 들어있어. 어머나. 무엇이든 상상 이상이었던 이 장면들은 살발타서 다름 숨어나예요. 효과 아닌가요? 전상천하 유화독존. 당시 시청자들의 정서엔 다소 불편함을 주기도 했는데요. 이게 뭐야? 살발타서 다름 말도 많이 했군요. 하지만 이후 여러 예능에서 패러디를 쓸 뿐만 아니라 많이 많이 썼어요. 신동엽 씨도 보이고. 전상천하 유화독존. 심지어 불과 몇 년 전 이 장면으로 광고까지 찍은 임혁 씨.